자, 다음 순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위로 5위. 우리 동네는 범죄와의 전쟁 중. 요즘에는 마을을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웨스트 팜비치시는요. 23건의 살인사건 중 6건이 템머린드 에비뉴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무력도 쓰지 않고 이 방법 하나만으로 범죄로 확 줄였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베토벤 교향곡 1번을 계속 틀어드리면요. 2001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 119건에서 83건, 무려 30%나 확 줄었다고 합니다. 우와. 자, 이렇게 건축물이나 공간 등 주변 환경의 디자인 등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SEPTED라고 하지요. 앞글자만 따세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SEPTED 효과를 응용, 우범 지역을 클린한 범죄 예방 지역으로 바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은요. 2012년 좁고 어두운 골목에 노란 표지판을 달아서 일명 소금길을 조성했는데요. 특히 이 골목에 있는 전봇대에 1번에서 69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 전봇대의 기특한 역할,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서 23번 전봇대 근처인데요. 누가 따라와요? 라고 본인의 위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소금길 시행 5개월 차에 실제로 5대 범죄 발생률이 연평균 2.91%, 그중에 절도 발생률은 7.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연목시장에는요. 바닥에 빛으로 문자를 쏘는 고보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죠. 위급한 상황, 누군가에게 쫓기게 될 경우 황급히 피신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 한다. 그때 손살같이 이 부스 안에 들어가면 차단 단추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강화 유리된 문이 철컹 닫힙니다. 아하.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대피소 역할을 하게 되죠. 위협자의 얼굴을 부스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해서 범인 검거와 증거 자료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좋네. 자, 저는 뭐 다 소화했고요. 남은 기사가 이제 없죠?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몇 개가 좀 같이 묶여있는 기사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 발표가 거의 1위를 결정짓는 발표가 되겠네요.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19, 4위입니다. 오 기자가 꼭 알아야 되는 기사입니다. 뭐죠? 안전 이별 매뉴얼. 아하. 예. 이별할 때 안전하게 하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사랑이 살인으로 변하는 데이트 폭력. 그 실태를 파헤쳐봤습니다. 대신 폭력 심각합니다. 하루 평균 15건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흘에 한 명씩 살해당하는 이 범죄.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총 7,692건. 그렇게 많아? 그중 살인 사건은 1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휴.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손찌검까지는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별을 통보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5달 동안 무려 2만 건의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 테러를 받은 여자친구라면 폭력 그 이상이었겠죠. 신체적인 폭력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언, 감시, 집착 등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를요. 당사자 간의 연애 문제라고 치부하고 방치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에 처해 있는 피해자는 일명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다는데요. 그 이유도 가해자들이 폭행 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홀라당 또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5%. 즉, 당신의 연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연애 초기에 알 수 있는 데이트 폭력자의 전조 증상 5가지 저 한 기자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인데요. 1번. 온종일 전화와 문자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낸다. 2번.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데도 기다린다. 집착이네요.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3번.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4번째.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중적이죠. 마지막으로.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이런 전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미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첫째도 둘째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으로 기록해두고요.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도 보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